은덕문화원 소태산 아카데미는 종교문화로 우리의 삶을 통찰하는 인문학 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소태산 아카데미는 종교와 복식, 음식, 건축에 대한 강의가 12월 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은덕문화원 소태산 아카데미의 개강과 첫 강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지훈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입니다. 은덕문화원 소태산 아카데미가 우리의 삶을 종교문화로 숨쉬다 라는 테마로 개강 특강을 열었습니다. 원기 94년 시작된 이후 고윤석 전 미주선학대학교 총장과 이선종 원로교무가 원장을 맡고 있는 소태산 아카데미는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원리를 탐구함은 물론 현대사회 지성의 담론을 강당에 올려 이 시대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왔고 미래의 실천주역인 개벽지기들을 탄생시켜왔습니다. 소태산 아카데미 9기는 종교의 문화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각 시대별 의식주 문화의 특징과 과제를 연구해봄으로써 오늘날 영향을 미치는 종교 문화를 통찰하고 창조적인 협력 공동체를 디자인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사실 이 아홉 번째가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그 1기에서 8기까지 아카데미를 했던 그 경험과 많은 것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생활에서 생활 종교 그리고 불법을 생활화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주제와 커리큘럼으로 우리 사회 종교와 문화 분야 구성원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소태산 아카데미는 다양한 수강생들의 이력도 눈길을 끌어왔습니다. 올해 소태산 아카데미 9기에는 보석 디자이너와 뮤지컬 작가, KBS 라디오 종교와 인생의 진행자, 플로리스트 등 문화 분야의 전문가 35명이 참여해 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태산 아카데미 고윤석 원장은 개강식에서 교단 2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종교 문화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원불교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하고 소태산 대종사께서 교단을 세웠을 때 이미 독특한 원불교 문화가 시작됐지만 이제 범세계적 종교로서 성장하기 위해 문화적인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이번 소태산 아카데미가 갖는 주제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개교하실 때 이미 거기서부터 원불교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목을 종교문화 전반적인 것을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이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은덕문화원 이공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100일간의 여정 속에 이번 소태산 아카데미가 이런 문화 창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기대된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을 살려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개강 특강에서는 최수일 경동교회 목사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는 집단 지성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참석자들에게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에도 솔직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불교 측에서 소태산 아카데미라는 이런 진짜 교육의 장을 열어주시고 뭔가 시간과 마음을 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교무님들이 이렇게 조력해 주시고 하니까. 한편 소태산 아카데미 7기에 이어 이번에 열린 9기 과정에도 수강한 교도는 지난 아카데미의 뜻깊었던 시간을 회고하며 이번 소태산 아카데미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이전 7기 소태산 아카데미의 다양한 강좌를 들으면서 나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존재 가치를 느꼈고 그 중요성을 폭넓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저는 원불교인이다 보니까 2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법에 대한 그 강론이 우리 법 공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태산 아카데미에서는 종교문화 강의와 함께 10월에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0월 9일까지 이당 박철원의 도자기 전시, 문현희의 지승공예 전시, 김희수의 호박인형 전시 등의 특별 전시가, 카페 마고에서는 민화 전시가 진행됩니다. 10월 3일에는 소태산 아카데미 개원 9주년 기념음악회가 오후 6시 30분에 은덕문화원 마당에서 열립니다. 12월 6일까지 매주 계속되는 강의는 종교와 복식, 종교와 음식, 종교와 건축이라는 소주제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소태산 아카데미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성찰을 함께 나누며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는 소태산 아카데미가 되길 기대합니다. 매거진 원 한지원입니다.